제가 뭐 큰 건 아니지만 정성도 담고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나름 또 이렇게 좋은 선물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 저 뒤에서 한번 제가 골라갖고 한번 드릴 선물은 한 100 얼마 돼요. 진짜 비싸요.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. 제가 노래를 부를 거예요. 그러면 혼자 오신 분들은 그냥 눈 감고 계시고, 예, 여러분들에게 화면이 가면 야구장 가보셨죠? 예, 야구장에서 하던 거 그거 하시면 돼요.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. 정말 열심히 하시면, 아니 열심히가 아니라 느끼는 대로 해주세요. 그러면 아마 선물이 돌아갈 겁니다. 창피하면 안 해도 돼. 창피하면 안 해도 돼. 혹시 알아? 옆에 온 사람이 솔로일지? 내가 혼자 왔는데? 그래갖고 연인이 또 될 수도 있잖아. 그럴지도 몰라. 널 만나기 위해 많은 날들을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보내야만 했었는지. 왜 웃기만 하니 뭐라고 말해봐. 너도 나처럼 기다렸다고 날 사랑한다고 다시 슬픈 이별은 없다고 혼자이면 언제나 끝도 없는 그리움이 밀려와 무엇 하나 시작할 수 없던 내 곁에 머물러주며 내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. 그래도 가끔은 그 언젠가처럼 다시 이별이 찾아올까봐 난 두렵기도 해. 슬픈 내 눈빛이 왜 하겠니. 이것만 기억해줘. 너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. 많은 시간 지나 모두 변한데도 지금 이 설레임 아름답게 간직하는 거야. 사랑해 지금처럼 영원히 환한 내 미소 이제 내가 지켜 언제나 뽀뽀해. 끝도 없는 그리움이 밀려와 무엇 하나 시작할 수 없던 날들 너를 만난 이후 다시 꿈꿀 수 있어. 이것만 기억해줘. 너의 마지막 사랑.